가져올 수 있는 게 책 하나랑 에어팟 두 개밖에 없어요. 에스파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지방씨와 함께 파리 패션위크를 보러 왔습니다. 예! Paris! What's in my bag?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 또 여행할 때 들고 다니는 물건을 소개해보도록 할 텐데요. Let's go! 가방은 저는 이제 스케줄 할 때는 약간 큰 가방? 생각보다 들고 다니는 게 자잘하게 좀 많은 편이어서 아예 큰 가방을 좀 들고 그냥 뭐 놀러 갈 때나 그럴 때는 가방을 최대한 작게 뭔가 들고 다니는 걸 최소한으로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모두의 필수품인 이 휴대폰. 기술 발전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유용한 걸 만들어주셔서. 무슨 말이야? 지도나 이제 멤버들이랑 연락하는 용도, 여러 가지 정보도 이 휴대폰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랑 좀 관련이 있는데 조금 당연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이 에어팟. 어마무시하게 설명하네. 아예 그 사람을 많이 보지. 일단은 저는 귀여운 뽀짝한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운 에어팟 케이스를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구입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모기를 물렸어요. 좀 심하게 물려가지고 이게 진짜 다친 것처럼 막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되는데 엄청 많이 물려가지고 이거를 좀 붙이려고 일본에서 제가 모기 패치 또 이렇게 손 이런 데 잘 떼지는데 물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꿔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가 선물해 주신 이 영주. 염주인데 와 귀여워요. 되게 염주 같지 않고 뭔가 귀엽잖아요. 이렇게 코끼리도 이렇게 모양이 있고요. 여기 애기 동자도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이 저를 지켜줍니다. 코끼리는 의미가 있나요? 귀엽습니다. 제가 사준 건 어디 있어요? 있어요. 있어요? 그럼요. 오케이. 그럼 됐어. 그러면 제 소개는 여기서. 예이! 파리 하나 만약에 저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뭘 선택할 거예요? 이 중에 하나요? 저는 에어팟. 왜냐면 제가 본가 에어팟 두고 와가지고. 말하지, 나 두 개 있어. 진짜? 아, 맞네. 아까 말했잖아. 아, 근데 그래서 그 헤드폰을 바꿨어. 그래서 헤매 세팅을 하면은 못 껴요. 그죠. 아, 그러게. 껴지니까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 있어요. 숨겨야겠네요, 잘. 다음은 저의 가방인데요. 저는 평소에 심플하고 작은 가방을 좋아해서 좀 꾸역꾸역 많이 집어넣는 편이에요. 그래서 가방이 항상 빵빵합니다. 네. 일단 저도 핸드폰. 제 핸드폰은 많이 뭐가 화려하네요. 붙여져 있어요. 이거 팬한테 받았지? 맞아요. 핸드폰. 공항에서 받은 그립톡이고요. 지젤이를 표현한 팬분이 주신 거랑 이거 저랑 흰둥이랑 저는 없나요? 못 저는 받았어요, 없나요? 제가 드릴게요. 저 있어요. 나 진짜 붙일 의향 있어. 저도 드릴게요. 한 공간이 두세 개 남았거든. 두 번째는 필수템. 복숭아 향 민트인데요. 식사하고 양치를 해도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. 맞아. 기분 전환용. 기분 전환용. 그냥 입 심심할 때 먹는. 많이 심심했나 보네요. 제가 네 개를 거의 다 먹었어요. 차에서 한번 나눔을 하고 와서. 나눔을 하고 와서. 두 번째는 핀인데요. 어머. 자, 요렇게. 이거는 옆에 계신 지젤이가 저한테 선물해준 짱구 핀이고, 이거는 팬분이 선물해주신, 이거는 세수할 때 이렇게 착착 꺾고 하면 편하더라고요. 요즘에 짱구 극장판이 나왔다고 들었어요. 여러분. 맞아요. 제가 파리 오기 전에 보고 싶었는데. 맞아요. 저희가 돌아가서. 촬영을 해가지고 못 봤거든요. 맞아요. 돌아가서 볼게요. 이거는 제가 쓰는 향수인데 저희 이모가 만드시는 향수거든요. 우와. 맡아볼래요.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. 맞아. 되게 마사지 받을 때 오일 냄새. 기분 좋아지. 오. 좋다.
보고 있어요, 이모. 오일 향수고요. 마지막은 이제 파리니까. 와, 샀어요? 저기 있어요. 아니, 받았어요.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. 좋네요. 그렇습니다. 와. 여기까지 카리나의 What's in my bag? 예. 요 중에 선택이요? 네. 저는 좋다 뺏기에 짱구. 안돼 안돼. 저는 이 향수요. 왜냐면 냄새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진짜? 약간 fresh 하고 스파 느낌. 나눔 해드릴게요. 좋아요. 그럼 이거는 제 가방이고요. 너무 크다. 맞아. 난 좀 많아. 일단 가보자고. 폰 카톡기랑 이제 젤량이 그리고 또 센스 있게 이 이거 십자가 너무 귀엽죠? 여기도 제 스티커를 줘야겠어요. 네. 맞아요. 멤버 하나도 들고 이제 제 악세 파우치인데요. 오. 아주 많아요. 오. 이거 저 잃어버리면 울어요.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파우치고 이 안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. 왜냐면 항상 이렇게 바꿔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보여줘. 그럼 설레. 너무 설레. 좋아해. 이 귀걸이는 제가 연습생 때 한테 선물 받았던 건데요. 되게 소중했어요. 그냥 그때 의미 있는 악세. 의미 있는 너무 귀여운데? 그래서 헬로키티. 저도 헬로키티 좋아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얘는 그냥 예쁘잖아요. 자주 끼시잖아요. 맞아요. 제 자주 끼는 반지. 그리고 선글라스. 어때요? 약간 에펠탑이랑 잘 어울리죠. 파리지앵. 근데 이거랑 조금 잘 어울리는 모자도 있어요. 오,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. 왜냐면 오, 예. 네, 약간 잘 어울린다. 이런 느낌. 약간 여행하러 온. 네. 여기 이제 블랙커피만 있어요. 맞아요. 크루아상. 이게 부끄러우니까 빨리 벗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리고 이제 당연한 에어팟. 여기 이제 무슨 포켓몬인지 모르겠지. 무슨 용이었던 것 같은데. 맞아. 뭐 웅, 옹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색깔이 귀여워서 붙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도 팬분한테 받았던 너무 예뻐가지고 챙겨왔어요. 그리고 이제 미스트. 마우스인 줄 알았어. 게임하려고 내가. 미스트는 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항상 계속 뿌리고 그냥 봤지. 꼭 필요해요. 제가 되게 건조한 편이라서 피부가 다예요? 단 것 같아요. 와! 고백이 많네요. 맞아. 아, 고백이 많네요. 아! 하나만요? 무엇이 탐나는지요? 그럼 저는 그냥 이거. 왜냐면 이것도 그 언니가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. 이거는 에어팟. 이거는 에어팟 에리? 이름도 그냥 이거. 일단 상황 좀 설명해볼게요. 저는 방금 도착해서 짐도 아직 도착 안 했어요. 가져올 수 있는 게 책 하나랑 에어팟 두 개밖에 없어요. 아니 왜냐면 왜 두 개 가져왔냐면 저는 항상 잃어버리니까 하나가 잃어버리면 하나 더 있으니까 만약에 두 개 발전했어. 중요하지. 이거 중국어 책인데요. The Moon and Sixpence. 맞아 맞아. 月亮和六便士. 오. 아무튼. 제가 설명할 거 없어요. Sorry. 야 완전 화가 났어 지금. 이거는 지방시 신상 플렉 가방인데요. 너무 예쁘죠?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네 끝이에요. 갖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? 아 제가 골라야 되는 거죠? 아 쉽지 않네요. 아 저는 에어팟이 있으니까 이 The Moon and 뭐야 이거 Sixpence. 한번만 읽어주세요. 이거 어떻게 읽나요? 月亮和六便士月亮和六便士六便士. 이 책을 어떻게 먹었네. 가져도 읽을 수 없어요. 많이 읽었네. 117페이지. 예. 다음에 더 화려하고 저는 평소에 쓰는 거 많이 가져올게요.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. 보그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타였습니다.